안녕하십니까. 국립고궁박물관 정인종복과연구원 이희원입니다. 이번 달 소개해드릴 유물은 15세기 조선시대에 제작된 분청사기 대접입니다. 그릇 겉면에 새겨진 글자가 특징적인 유물입니다. 먼저 분청사기는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 16세기까지 유행한 도자기입니다. 청자의 세태 과정에서 등장하여 백자가 자리 잡기 전까지 궁궐에서 주로 쓰였습니다. 분청사기의 표면은 촘촘하게 찍은 작은 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 인화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인화는 도장 등의 도구를 사용해 도자기 바탕에 무늬를 짓고 백색 흙을 채워 넣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유물의 특징은 그릇 바깥에 합천과 장흥고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합천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 이름이고 장흥고는 조선시대 관청의 이름입니다. 15세기에는 이처럼 글자가 새겨진 분청사기가 많이 목격되는데요. 다양한 글자에는 모두 새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천은 그릇이 제작된 지역을, 장흥고는 그릇이 사용된 관청을 가리킵니다. 장흥고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마련하고 보급했던 관청입니다. 즉, 분청사기에 적힌 합천 장흥고는 이 그릇이 합천의 가마에서 궁궐에 납품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도자기에 글자를 새긴 이유는 궁궐에서 쓰는 그릇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종은 1417년 명령을 내려서 국가에 바치는 그릇에 관청의 이름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청 표시가 있는 그릇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다가 드러나면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연회가 열릴 때마다 그릇이 자주 사라졌기 때문에 용기에 직접 이름을 새겨 도난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지역 이름을 새긴 것은 그릇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 궁궐에서는 왕실이나 관청용 도자기를 전국 각지에서 받아 사용했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제작된 도자기의 질을 일일이 감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분청사기의 제작 지역을 새겨서 각 지역에서 품질을 책임지게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소개하는 유물처럼 여러 글자가 새겨진 분청사기를 왕실의 생활실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된 분청사기들에 새겨진 내섬시, 인수부, 소격서 같은 명칭은 모두 조선시대 관청의 이름입니다. 관청 명칭은 보통 군위, 의흥, 함안 같은 지역과 함께 새겨져 있는데요. 모두 경상도 지역으로 이렇게 분청사기에 경상도 지명이 많이 나타나는 사실 역시 흥미롭습니다. 글자가 새겨진 분청사기는 15세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됩니다. 합천과 장흥고가 새겨진 분청사기 대접도 글자가 있는 분청사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그릇들은 국가적으로 쓰이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고 규격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익숙한 추상적인 미감의 분청사기와는 다르지만 조선 초기 왕실이 관용 물품을 어떻게 공급하고 관리했는지 엿볼 수 있는 유물들입니다. 이 유물과 더불어 다른 분청사기의 글자들도 찾아보시면서 함께 새겨진 과거의 자취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